아, 우리 JTBC 아들. 반가워. 지금 여기는 대천항이고요. 캠핑 가려고 나왔습니다. 캠핑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이렇게 백패킹 하고 나면은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배 뜨죠? 고맙습니다. 어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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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많이 흔들린다. 여러분, 멀미 할 때는 여기랑 여기랑 눌러주시면 괜찮대요. 그래서 제가 좀 눌렀는데 확실히 효과가 없어요. 멀미 계속하고 있어요.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, 멀미 할 때. 드디어 외연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. 와, 여기 되게 크네, 섬. 와. 어, 여기 적어 있네요. 외연도 안내문. 지금 여기가 현 위치고, 여기 초교 쪽으로 해서 여기 돌사금을 지금 갈 생각이에요. 하연이 돌사금 가려면 이쪽으로 쭉? 네. 여기요? 아,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돼요. 초등학교로요? 아, 위치 뭐 알려주셔가지고 절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마을 너무 예쁘네요, 여기. 아, 저기 있다, 경찰서. 여기 섬 자체 느낌이 굉장히 깨끗하네요. 우와. 우와. 끝내주네. 아, 누가 나 뒤에서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? 아까운데? 요거는 어우, 너무 예뻐서 찍어야겠어. 제가 일로 지나갈 거예요. 카메라 가지러 다시 가야 돼. 좋아. 좋아, 좋아. 이쪽이 지금 제일 그 괜찮거든요. 여기가 네, 이쪽 넓은 공터에다가 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쓰는 텐트는 자립 텐트예요. 이제 자립형 텐트라고 하는 거는 폴대만 이렇게 삽입을 했을 시에 팩다운을 따로 안 해도 자기 혼자 쓰는 그런 텐트를 자립식 텐트라고 해요.
텐트를 꺼내고 펼친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끝까지 밀어넣어 주시면요. 요거를 X자로 넣어주면 텐트가 자립이 되는 거예요. 와, 끝! 잘한다. 와. 끝! 와.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 정면으로 치지 마시고 그 바람을 얘가 이렇게 좀 모서리로 이렇게 탈 수 있게 쳐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살짝 이렇게 칠게요. 살짝 이렇게 칠게요. 카메라 쪽을 텐트 뒷면으로는요? 이렇게 해서 치면 좀 바람 저항을 완 전문가인데? 바람 저항을 할 수 있고요. 이쪽이 입구입니다. 이쪽 잘못 박아가지고 다시 빼서 이제 텐트 안에다가 가져온 짐을 좀 풀어 넣을게요. 먼저 해야 될 거는 매트에 바람을 넣어야 됩니다. 이렇게 말면서 공기를 여기다가 넣는 방식이에요. 좀 걸려요? 야, 이거 해 빨리 질 것 같은데. 아, 우리 빵꾸나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한쪽에 자리를 먼저 매트 먼저 자리를 하고요. 돌 있어. 이런 돌. 이런 돌 잘 치워주셔야 돼요. 이 텐트 바닥 찢어져요. 텐트 이거 조심 다뤄야 된다. 텐트를 많이 아껴요. 왜? 10개? 여기 하나 캠에다 붙여야 되나? 조심히 다뤄주세요. 모든 사진은 텐트 위주. 텐트 위주로. 와. 저 좀 찍어줘봐요. 오, 색깔이. 외국 같다, 여기 무슨 느낌이. 저녁 지금 8시에요. 똠양꿍 먹겠습니다. 준비해온. 왜? 아, 망했어. 왜? 고추기름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. 아, 그렇지. 우리 멤버가 음식점을 해가지고 받아왔어요. 하는 방법 적어놨는데. 아, 똠양꿍 레시피를 받아왔네요. 여기? 뭘 하나 더 넣은 것 같은데? 그래, 뭐가 하나가 많은 것 같았는데. 이게 똠양꿍이 보니까 진짜 재료 장난 아니야, 들어가는 게. 라면 하나 끓여 먹을 걸 그랬는데. 손 너무 많이 가네. 자, 지금 이제 끓어요. 팔팔팔팔 끓어요. 새우 넣을게요. 야채, 버섯하고 토마토 뭐 그런 거. 어묵도 좀 넣고요. 그럴듯해.
이렇게 똠양꿍이 완성. 예쁘죠? 잘 만들었지. 와, 맛있어. 제가 한 일주일에 캠핑을 한 번 이상은 꼭 다니는데, 그리고 사실 이렇게 혼자 캠핑 오면은 제일 좋은 점은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,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행복합니다. 잡았어. 칼주 너무 고기가 물었나 봐. 급한 대로 이빨만 닦고 갈게요. 이제 저는 잠을 좀 자겠습니다. 아이고.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음악이나 뭐 듣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꿀잠 잘 수 있습니다. 별거 아닌 저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었습니다.